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정치와 법, 그다음에 사회 문화, 2021학년도 수능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만점 커리큘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두근 거리죠, 여러분들. 내가 벌써 고3이라니. 아니, 내가 한번더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니. 막 두근두근 거리고. 누구의 강의와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할 것인지 여러분들 탐색 중이실 텐데, 저의 준비된 커리큘럼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 커리큘럼은요,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겨울부터 가을까지 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겨울에는 개념 완성반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봄에는 심화 과정. 그 다음에 여름에는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가을에는 파이널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구체적인 정보는 이제 다음 편부터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장에서. 자, 개념 완성반 강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은 중요한 건 시기.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개념 완성반은요, 12월 말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자, 3월 초까지 해서, 3월 10일 이전까지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컨텐츠 면으로 봤을 때는, 자, 개념 완성반 강좌니까 당연히 개념 교재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개념 교재와 함께 개념 교재에 관해서 이제 현장 강의로 강의를 제공할 텐데요. 그때 당연히, 자, 개념 교재니까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개념을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만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가 돼야만이 수능 만점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암기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따라서 예, 뭐에 기초한 이해에 기초한 암기를 예,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실제적인 사례들, 다양한 재미있고 또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개념을 제가 이해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과정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 수업하는데 막 암기시키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 있죠, 암기. 암기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없는 저만의 유니크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빵꾸노트라는 교재입니다. 자, 개념을 주관식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자, 개념 교재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 핵심 내용이 있죠. 그걸 갖다가, 자, 주요 키워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키워드나 내용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예, 블랭크 처리해가지고 네모 박스 처리해놨어요. 세 글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네모 박스가 세개 있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딱 했어.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해야 되겠어. 그때 그냥 눈으로만 읽잖아요. 눈으로만 읽으면은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쓸수 있어야만 돼. 주관식으로 어떤 키워드나 주요 내용을 쓸수 있다면 그건 그 확실한 암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암기를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꾸 암기 이러냐? 여러분들 암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수능은 추론 능력이나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무슨 암기입니까? 이럴 텐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런데 문항은 몇 문항이에요? 20문항이에요. 자, 근데 이 20문항이요? 예, 문제가 짧을까요? 길을까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 고2 때본 모의고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엄청나게 길어요. 거기다가 문장들도요. 예, 이게 무슨 우리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문장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번역이 되어서 이게 무엇이구나. 이 교과 내용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래서 바로바로 풀지 않으면은 예, 안 돼요. 절대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빠르면서도 정확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단계부터 확실하게 암기하자는 차원에서 이러면 빵꾸노트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없는 교재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대부분 갖다가 필기노트 이런 걸 제공해. 그러니까 되게 예쁜 손글씨체로 예쁘게 주요 내용을 핵심 정리해 놓은 노트들, 그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아름다운 교재를 보니까 공부가 잘될것 같고 하죠. 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기 노트가 아니라 빵꾸 노트란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유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문제 유형. 제가 이제 법학과를 나왔고 제 법대 동기들, 선후배들, 뭐 판검사, 변호사는 친구들이 있고 더러는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너 무슨 강의 하냐? 뭐 이러다가 보면은 야, 나 법도 가르치고 사회문화도 가르쳐. 그러다 보면은 야, 내기하자. 남자들 뭐 이제 막 내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제가 그러죠. 야, 검사인데 너 만약에 이거 40점 이상 나오면 내가 오늘 밤에 맛있는 회를 쏘거나 킹크랩을 쏘거나 술 쏘거나 다 풀코스 내가 다 쏠게 이럽니다. 그러면 현재 검사 친구 어떨까요? 어이씨, 그것도 내가 못 맞아? 나 검사야. 나 사법시험 합격했어. 이러겠죠? 예, 아무도 40점 이상 못 맞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회문화건 정처법이건 간에 예,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는가, 그 문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출문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출문제집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세 권이에요. 개념 교재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빵꾸노트. 지금 근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제공할까 아니면 따로 제공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세 권은 아닐 수 있어. 두 권일 수 있는데 파트는 똑같아요. 내용은 뭐 요놈 하나 이렇게 제공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요 두 개 묶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교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개념 완성반 교재 가지고 저하고 열심히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해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실력자가 되어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이 개념 완성반 강좌만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꾸준하게 반복 복습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또 11월 달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커리큘럼을 계속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쯤 되어서 심화반 해서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뭐 개념 완성반이야 정치화법이나 사회문화나 똑같은데 심화반에서는 좀 커리큘럼이 두 과목에서 약간은 좀 달라집니다. 사회문화의 경우는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사회문화에서 가장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표죠. 도표. 그래서 도표 문항들을, 이게 이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되죠. 이 두 문항의 킬러 문항, 도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바로 표 해부학교실 되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이 도표 강의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막 20강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한 6, 7강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저는 한 10강 정도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자, 일단은 도표와 관련돼서 수능과 관련된 도표와 관련된 기초 개념들, 도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그러니까 교과 내용상의 개념이 아니라 통계치를 읽어낼 수 있는 개념, 이런 것들, 뭐 비율은 무엇인지, 변화율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문제 유형을 분석합니다. 많은 내용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 분야에서 뭐 잡다한 스킬 다 필요 없고 오직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과 그 다음에 수능에서 출제된, 평가원과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 유형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강의 듣게 되면은, 이 강의를 여러분들 소화하게 되면 도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히 제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표해부학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거 강의 듣고 나서 선생님 이제는 표가 정말 자신감이 넘쳐, 표 이제는 풀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표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그러한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표뿐만 아니라 개념 문항에서도 킬러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단원에 걸쳐서 킬러 문항들 분석하는 강좌가 바로 전범위 킬러 특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률이 개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50% 채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 역대급 킬러 문항들 같이 분석하는 게 바로 이 전범위 킬러 특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정치와 법에서는 심화 과정으로 선통법 킬러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가 제공이 되는데요. 역시 저만의 유니크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 정치와 법이나 과거의 구 법과 정치 이 수험생 숫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봄에는 커리큘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수험생들 예, 망각이 동물이고 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해서 마련한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커리큘럼이 대박 인기예요. 보통 개념 완성반 강좌 듣고 나서 예, 문제 풀이반이나 뭐 심화반 과정으로 넘어오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개념 완성반이 뭐 100이 100만큼의 수강생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반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30, 40, 50이 채 안 돼요. 근데 저는 예, 개념 완성반 강좌만큼 거의 그 필적에서 선통법 킬러 특강이 예, 강좌 구매를 해왔어요. 수험생들이.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거, 예, 통치 구조, 그다음에 법 분야. 예, 이게 이제 정치와 법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의 숙제거든요. 나머지 분야들은 그냥 뭐 강의 한번 듣고 나서 좀 문제 풀어보다 보면 대부분 잘 풀리는데 요 선거 파트 영원한 숙제입니다. 마지막 보통 20번에 출제가 되는데 이 정치와 법에 있어서 가장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종의 뭐 사회문화처럼 도표 문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사회문화 도표와 필적할 만한 킬러 문항이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요. 요 놈과 그 다음에 통치구조, 예,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파트입니다. 예, 암기할 양이 좀 많아요. 암기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답률이 좀 낮은 그런 분야거든요. 또 법, 민법 분야, 4단원의 민법 분야, 그 다음에 5단원에 가면 형사법 분야,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분야, 그 다음에 노동법 분야, 예, 이런 분야들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여기 법 분야, 여기만 해가지고 수능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선거에서 한두 문제, 통치구조에서 한두 문제, 그래서 적어도 한 13-14문제, 많으면 한 15-16문제가 이 선거 통치구조, 선거 통치구조 법 분야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험 이 정치와 법의 예,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분야는 다 빼버리고 핵심적인 이 분야만 묶어가지고 예, 모든 개념을 촘촘하게 진짜 꼼꼼하게 다 살피고 디테일하게 다 살피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킬러 문항들 역시 정답률 매우 낮았던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강좌가 바로 선통법 킬러 특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뭐 다른 부연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미 선배들 통해서 아마 들어봤을 그럴 만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이 두 강좌다 정말로 파이널까지 계속해서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강좌예요. 예, 결과적으로 EBS하고 기출하고 둘 중에서 기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출을 완벽히 분석한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만 제대로 다 분석이 돼 있어도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나오거든요. 물론 저는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강좌들이고요. 이게 이제 바로 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봄이 끝났어요. 심화 과정 끝났고 자,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러 가야 되겠죠.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서 머리에 영원히 저장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연습 과정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반 과정이 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EBS 연계 문항과 그 다음에 기출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념 완성반 강좌와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는 주로 기출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EBS의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아,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 여기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이게 사실상 교과서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이 중에서 나름 뭐야?
그동안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내용을 문제로 만들었네. 또한 문제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냈네. EBS에서 새로운 어떤 문제 유형 형식을 만들어내고 하잖아. 그러면 이 평가원이나 수능에 반영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뭐 간접적으로 70% 연계된다. 내용의 연계보다 더 중요한 건 유형 분석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EBS 연계 교재를 바로 이 문제 풀이반 단계부터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하여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문제 풀이반 제공이 되는데, 말 그대로 단원별 모의고사입니다. 자, 사회문화 예를 들어서 3문. 자, 1단원부터 해서 쭉 해서 5단원까지 이렇게 5개 단원이에요. 자, 기존의 사회문화는 6단원 체제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회문화는 이렇게 5단원 체제입니다. 자, 그때 1단원, 예, 사회문화에서 1단원 매우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이 1단원과 관련돼서 여기에서만 20문항 출제하는 거예요. 수특 주로 여기 이 단원별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수특 문항을 많이 반영하는데, 수특 문항 중에서도 예, 어떤 나름대로 괜찮은 문항, 고퀄 문항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변형해요. 그냥 그대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를 추가해요. 그래서 뭐 선택지가 뭐 작으면은 한 7개, 많으면 막 10개 이렇게 다지선다형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1단원 그랬잖아요. 그러면 2단원도 마찬가지, 3단원, 4단원, 5단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문항씩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20한 7, 8분 주고 문제를 풀립니다. 그러면 채점하고, 그리고 나서 예, 그 해설하는 강의.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원별 모의고사. 법과 정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법과 정치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있어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똑같이, 사회문화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있어서 효과가 어떠느냐. 이게 기출과 EBS 변형 모의고사 진행하고 정말 꼼꼼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실전 연습도 되고 꼼꼼한 복습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 단원별 모의고사를 같이 했던 수험생들은요. 9월 평가원에 가잖아요. 완전 실력자가 돼, 진짜. 그래서 대부분 1등급이 나와요. 현장에서 제가 조사해 보면 이 단원별 모의고사 수강했던 애들이 1등급의 비율이 무려 40%까지 나와요. 2등급까지 하면 거의 70%예요. 아니, 선생님 그냥 강의를 선생님 강의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효과적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때 저와 함께 단원별 모의고사 같이 하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자부합니다. 제가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예, 정말 한땀한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올해도 이거 만들기 위해서 좀더 작년 거 있고 그다음에 올해 거 같이 병행해서 막 짬뽕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커리큘럼 제공하려고 매우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완성하는 것은 이제 봄쯤에 제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평가원을 잘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수능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9월 평가원 보고 자만하잖아. 그러면 수능 날 망해. 오히려 9월 평가원에 좀 잘못 보잖아.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두달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9월 평가원에 너무 잘 봐버리면 독이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파이널 강좌. 또 역시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가을 9월 평가원 이후에 파이널 반 강좌는 어떻게 되느냐? 파이널 반은요, 크게 보면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와 최종 점검 두 개로 갑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반도 또두 개로 나눠져. 하나는 실전 모의고사. 어떤 선생님이든 다 하는 실전 모의고사 하게 될 겁니다. 사회문화든 정치와법이든 실전 모의고사 5회문 제공이 되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저만의 또 컨텐츠, 미니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당연히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또는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적중 모의고사, 잘안 보일 수 있겠다. 적중 모의고사 제공하는 건데, 여기는 미니 모의고사는 뭐냐? 바로 수완. 자, 아까 여름방학이 진행되는 단원별 모의고사에서는 수특 문제를 변형해서 제공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파이널 강좌에서는 바로 이 수완 있죠, 수완. 수능 완성, 이것을 제가 선별합니다. 오,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오, 이런 문제 좋은 문제네. 오, 이런 내용도 여기 담겨 있어. 오, 유형 좋은데. 이런 것들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선별 작업을 해서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예, 올해 수능에서도 역시 굉장히 많이 적중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0문제와 더불어서 미니 모의고사 한 10문제쯤 매 단원별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적중 모의고사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장담하건대 제가 그동안에 안 나왔던 주제 중에 이게 나올 수 있어,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어 하면 매년 다 적중하거든요. 올해 법과 정치에서 단원별, 아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올 거다라고 제가 1년 내내 부르셨어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나와 나와 하면서 제가 문제도 만들고 문제 취합해가지고 변형하고 해가지고 막 계속 문제 풀어줬어요. 예, 수능 20번에 선거 표문제로 나왔습니다. 3점짜리고 가장 킬러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요 아주 쉽게 풀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도 익숙한 거야. 맨날 봤던 거야. 딱 보자마자 원래는 자신감이 떨어져야 돼. 아, 문제 겁나 길어, 너무 길고 어려워 보여 이래야 되는데 이미 봤던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제가 그동안의 유형들 다 분석해서 그동안에 기출된 것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문장까지 문항들까지 여기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 점검은 뭐냐? 최종 점검은 마지막 2주에서 3주 동안에 이렇게 제공되는 강의인데 이건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다 보면 좀 문제가 뭐냐? 디테일함이 좀 떨어져요. 실전 모의고사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 실전 모의고사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위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이게 나왔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 2, 3주에서는 정말 개념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꼼꼼하게 복습하기 위한 OX 문항들, 전범위 개념 OX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6평, 9평,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문제들 있죠. 거기다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교육청 문제들,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7월 교육청, 10월 교육청 문제들, 얘네들 다는 아니고 이 중에서도 나름 또 킬러 문항들이 있거든요. 요거 보통 개념을 꼼꼼하게 복습하는데 2주 정도면 되고 요것도 한 주 해가지고 3주 정도 해가지고 최종 점검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들 어때요? 제공되는 커리큘럼 쭉 설명 들어보니까 커리큘럼이 되게 단촐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많습니까? 많아요. 저희 커리큘럼은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만점을 향하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한 3등급 이상만 나와도 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가면 3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3등급이 아닙니다. 만점입니다. 만점. 아까 맨 첫 장면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무슨 커리큘럼이에요? 만점 커리큘럼은 만점. 만점을 향합니다. 만점을 목표로 해도 만점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왜? 사람이 실수할 수가 이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해야 만점에 가깝게 나와요. 원점수 만점 50점에 도전하고 한 문제 실수하더라도 47, 8점 나와. 그래야 1등급이 나올 거 아니야. 예. 김용택은 대충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모든 것을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왔고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역시 그렇게 해왔고 또 할 겁니다. 저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저희 커리큘럼대로 쭉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부족함 없이 충분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달려보시는 거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 만점 커리큘럼을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커리큘럼 가이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